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적인 사정과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를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더 잘 아시죠, 우리보다가. 하나님 우리가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아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과 함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주 강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한두 해가 아니요. 여러분, 벌써 십수년을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가 그냥 평소에는 가만히 잠재해 있다가 그 깔아앉아 있는 이 진흙탕 흙 물처럼요. 까마 깔아앉으면 맑은 물처럼 보이잖아요. 잠잠하게 깔아앉아 있으면 맑은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번 여러분 휘저어서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막 흙탕물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처럼 십수년 동안 계속 그 인생의 문제 속에 고통을 당해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아시는 겁니다. 예?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주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깊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어? 그 속에 여러분 있었던 문제를 주님께서 하나 풀어주시고 회개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결박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속에 잠재하고 들어가서 깊이 뿌리내리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영적으로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주세요. 주셨어요. 그렇게 딱 보니까 이미 이 어둠의 권세들이 쫓겨나가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고 막 어마어마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결박을 풀고 그 속에서 막 예? 뿌리 뽑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얼굴빛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눈빛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야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주님의 역사가 놀랍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온전한 영적 치유와 영적 자유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싶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고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자기의 질병을 숨기면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질병을 숨기면은요 고침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상처와 아픔과 수치도 다 주님 앞에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이지만 주님 앞에 고백으로 자백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픈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유일한 목격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겪을 때, 여러분이 아픔을 겪을 때, 여러분이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이 기가 막힌 환난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누가 목격자예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격자시고 그 피의 정도를 그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근원부터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숨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숨기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 왜 온전히 치료받지 못합니까?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픔과 자신의 모든 상처를 아픔을 주님 앞에 완전히 오픈하고 마치 제가 여러 번 그 비유를 들었는데요.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저도 수술대 위에 몇 번 올라 봤거든요. 그런데 막 아주 대수술, 큰 수술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 크지 않은 뭐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는 의사 시키는 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의사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의사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막 아유,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수술이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요? 예? 부분 마취를 한다가 안 되면 뭐 전신 마취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마취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예?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죽어버리게. 그냥 나의 인생을 그냥 의사한테 그대로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막, 수치와 부끄러움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부를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예? 수치와 부끄러움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모든 환부를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묘한 불을 쪼개가지고 그 속에 있는 여러분 암을 꺼내기도 하고 골마 터져 있는 것을 꺼내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막 수리하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영적인 치유, 어떤 영적 자유, 변화를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술대 위에 오르는 환자처럼 우리의 삶을 그냥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전신 마취해가지고 내 자아도 죽고 고집도 죽고 아집도 죽고 예? 내 모든 것이 다 죽어가지고 그냥 주님께서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갖고 그냥 우리 속에 못된 것들을 그냥 끄집어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강력하게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안에 수십 년 동안 잠재하고 있었던 그런 원수들이 그 순간에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질병과 원수들이 막 원수의 압제로 고통받던 것들이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 자유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질병 고쳐달래요. 자기가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 고쳐주시고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 고쳐주시고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 고쳐주시고 고침 받아야 되죠.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으니 고침 받아야 되죠. 그죠? 고침 받아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고침받는다 하는 개념을요, 여러분 그냥 질병만 고침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가 뭘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예? 뭘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기보다가 더 중요한 믿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보다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수리시켜 주시기, 믿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질병만 고침받고 믿음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그저 그대로 믿음 없이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러나 질병은 고침받지 못했어도 여러분 믿음을 고침받으면 어디 가요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죠. 믿음을 고침받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믿음을 고침받으면 그 사람의 남아있는 인생이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믿음을 고쳐주옵소서.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 한번 따라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 사이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요. 여러분 그 배경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열쇠 꾸러미,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 그가 가지고 있는 백,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뭐 그가 가지고 있는 막 뭐 어떤 면허증, 뭐 의사 면허증, 아니면 뭐 검사, 판사 막 이런 여러분 스펙을 여러분 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게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왜 이혼하는 가정이 많은가? 왜 가정이 깨어지는 과정이 많은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왜 깨어지는 가정이 많습니까?
바로 여러분 사랑이 그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서로의 어떤 욕망과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돈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진 무슨 여러분 직장을 보고 막 그래서 여러분 막 공무원이란다 공무원 야 그 사람 대기업에 다닌단다 대기업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 결혼에 가장 중요한 기초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 돼야 되잖아요. 사랑이 수단되면은요, 그 가정은 깨지기 쉬운 겁니다.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사랑은 내 인생을, 나를 좀 더 세상적으로 보면 더 성공하는 인생,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뭔가 이렇게 누리는 인생으로 가는 그걸로, 그런 걸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의 순서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예?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물론 여러분 막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극심하게 가난하게 고통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은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와 똑같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이 수단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축복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의 소원과 나의 꿈과 나의 야망, 나의 무언가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또 막 원망하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그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여러분 근본적인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신앙을 수단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 근본이 목적이 여러분 그 근본 목적이 사랑이 여러분 수단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그 자체가 가장 고귀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먼저 믿음부터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부터 고침받아야 돼요? 믿음부터 고침받아야 되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고 여러분 우리아는 극렬한 전투에 내보내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다행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다윗에게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당하고 죄를 책망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성경 시편 51편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한 회개의 시편이잖아요. 회개의 시편.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10절입니다. 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저버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원의 여러분 11절에 보면 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예?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하면 쫓겨난다. 그게 성경 말씀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쫓겨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누구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품고 있으면 구원의 반열에서 쥐어버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생명께서 쥐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버리기 전에는 사망의 역사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이게 깨달아지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예? 금방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 주 앞에서 쫓겨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이기 때문에 봐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예? 한번 더 하나님은 봐주시지 않는다. 목사라고 따라해보세요. 목사라고 봐주지 않는다. 권사라고 봐주지 않는다. 예, 여러분 장로라고 봐주지 않는다. 그래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고 봐줍니까? 나 처음 믿었으니까 잘 모르니까 나 봐주시겠지. 하나님 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한번 따라 하나님은 절대로 결단코 봐주시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가까이 있어도 가장 가까이 한 입을 듣고 살아도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주 보면 제일 가까이 있겠지만 등 돌리면 제일 먼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가장 먼 사람이라 가장 먼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워야 될 부부관계도요. 친밀하고 그렇게 가깝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무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얼마나 가까운 게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야 되는 사이가 여러분 죄가 싹 틈을 타고 들어가서 서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가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고 원통한 마음이 들어가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가까워야 될 사람이 태평양 건너서 저 멀리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늘에 달도 따다들고 별도 따다들 것 같은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렇던 사람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도 외로운 겁니다. 왜 그래요? 아무튼 가까이 있어도 외롭다. 예?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가까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가까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 보신 분. 별로 손을 안 드시네. 여러분,
그래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게 아니요.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그 틈을 통과, 그 틈을 타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악한 영이 그 안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제일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행하죠, 불행하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 왜?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예배 행위, 죄사 행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평생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애절한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귀에 누구야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거 아세요? 사랑에 빠지면 수다쟁이가 되는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사랑에 빠지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도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여러분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깨어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문제가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는 거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귀가 둔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신앙생활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신앙생활은 주님과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깨어지고 주님과의 사귐이 무너져 있다. 그 사람의 인생은요 불행하고 여러분 안타깝고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못 받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교회 와서 실컷 기도해도 들어보세요. 여러분 실컷 기도해도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도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어요. 내 편에 문제가 있어요. 예?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어요. 내 편에 문제가 있어요. 내 편에 문제가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뭘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면서 자기가 문제면서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예?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돼야 되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무슨 노래 같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깨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게 신앙생활이라 한다면 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은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풀어지는 거. 거기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 사랑하면 허물을 덮고 사랑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예? 사랑하면은 방귀 뀌는 소리도 이뻐 보이는 겁니다.
별로 안 이뻐 보이시는가 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사랑하면 쌍으로 방귀기도 그 소리가 믿게 안 들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믿음이 수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소통되는 관계로 여러분 회복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 비결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주님 편에서는 이미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모든 값을 다 치러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해서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게 관계 회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열쇠. 천국 열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매듭을 풀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화목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 아니 그 인간이 잘못했는데요. 내가 왜 손 내밀어요? 그 인간이 90% 잘못하고 내 잘못이라고는 예? 10% 5%밖에 안 되는데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예?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예?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내가 왜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왜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왜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제가 요번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늠한 여인보다 추하고 더러운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 죄값을 갚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가늠한 여인보다 더 흉측한, 더 무서운, 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예? 여러분 공감을 안 하세요? 바로 어디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하시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가늠한 여인보다 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온갖 은밀한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죄인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들어앉았잖아요. 여기 들어앉았잖아요. 내잖아요. 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죄의 책임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그 죄를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내 수치와 부끄러움 여러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김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채찍을 온몸에 예수님이 그 모진 채찍을 맞춰서 예수님의 온몸은 걸레같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몸이 사람이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피범벅이 돼서 온몸에서 피가 펑펑펑펑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을 보면 전부 예수님의 옷을, 중력부의 옷을 입혀놨는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여러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는 피로 물드시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손가발에 못이 박혀서 벌거벗겨진 채로 여러분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도무지? 누구 때문에? 예?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도대체? 예?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갚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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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예?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못된 짓을 일삼든, 예, 우리의 모든 저주받은 더러운 죄를 예수님 그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신 겁니다. 거룩한 의의 옷,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주신 겁니다. 당신의 신부로 받아주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랑,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용서할 줄 모르고, 여러분 내가 먼저 사과할 줄 모르고, 예? 그 인간이 사과해야지 내가 왜 사과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 회복의 열쇠를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 예수의 피에 공 놓으지하고 우리의 흉측한 죄, 우리의 여러분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나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벌거벗겼고, 제가 바로 예수님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매단 것이 바로 접니다. 저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주님은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길이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주님과의 더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다 진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성령님이 저를 다스려주세요. 성령님 저의 인생을 점령하시고 다스려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숨은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를 하나 깨닫게 하신, 숨은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뇨? 숨겨진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리의 숨겨진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너 그 죄 버리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 너 그 의롭다고 네 의에 취해서 네가 거룩한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네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네 착각하지 말아라. 예? 너의 의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 예? 여러분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의도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했는 것, 우리가 여러분 선하게 살았는 것, 믿음으로 살았는 것도 다 업적도 다 내려놓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 내 안에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상태로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그 상태로 죽으면.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한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가 새겨 놓으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업적을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을 때,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재물이 많아요? 얼마든지 제사 드리면 막 멋들어지게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멋있게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은 거? 하나님은 제사 행위 자체, 예배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께서는 번제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행위를 기뻐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심령을 깨뜨려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옷을 찢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짜 마음 가죽을 베고 여러분의 심령을 찢어서 주님 앞에 진실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는지요. 몇 날 며칠 동안 가슴에 통증이요. 얼마나 가슴을 두드렸는지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참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슴을 치고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져서 막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결박하고 있던 악한 사단의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확 풀어져 버린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악한 사단의 영적 결박이 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귀신들이 그 속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토해놓고 쏟아놓고 막 그 속에서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빠져나가고 여러분 영적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온전한 영적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 주님께서 왼쪽 가슴에 이쪽에 질병이 들어있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손을 저희 사모님이 여러분 아픈 곳에다가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으악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 질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원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서운 여러분 질병이 집을 짓고 질병을 만들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으악 그러는데 으악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들이요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따라 주님은 피를 쏟기까지 예?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잖아요. 40에 하나 가만 39단에 되는 온몸을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몸이 갈기 다 찢어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제한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복당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온데 주님 저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시댁 식구들을 핍박하던 시댁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모질게 핍박하던 영혼들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던 그들을 진짜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의 사랑이 부어지십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손이 짧아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구나. 한마디로 죄로 가로막혀 있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예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틈을 타고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그 인생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을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는요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 진실한 신앙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버린 제자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버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처음 만나주실 때와 똑같이 고기 잡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수단시하지 말라는 그게 잘못된 신앙이요 기복주의 신앙이요 그게 망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고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따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늠한 영적인 가늠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수단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 앞에 돌아온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깨달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깨달아라. 한번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더 친밀한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 악을 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되죠. 버려야 되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악을 깨닫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 저 사람 죽어버리면 좋겠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게 악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독입니까? 미워하는 마음, 예? 그게 바로 살인죄라는 거, 살인죄라는 거. 그러니까 악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으면 여러분 내 삶에 부정한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거네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다 회개를 통해 벼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깝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절정을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물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유창하게 하고 막 예언의 은사를 받고 막 아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애를 원하고 제사 행위 자체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나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주님이 치료해 주고 싶어도 죄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서 어떻게 치료해 주시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예? 죄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료해 달라는 것보다가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을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버리는 게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 집에 가서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바로 여러분, 선택한 백성들 여러분인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썩어임같이 먹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거룩한 영적인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쳐서 주님이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3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불순종과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와이켄나바라사 카라반나스니미니어 루카이리스카.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불법한 행실과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수단시했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요, 하나님과 바른
아버지 하나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과 바른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여러분의 환부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진실하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처럼 여러분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주님과 바른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신앙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세요. 예수님과 바른 영적 관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이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수리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해야 돼요.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에요.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하나님 아버지 비방판단 정죄에 빠져서 살았어요. 불신앙하며 살았어요. 주님,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주님,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었어요.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사귐의 방법은 진실한 회개밖에 없어요. 진실한 회개가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애절하고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질병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 회복에 있어요. 주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가 회복되도록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과 바른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바른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3분 동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높여주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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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신앙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바른 신앙 생활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다른 것이 모든 것이 수단이에요. 돈 버는 것도 예수 잘 믿기 위한 수단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예수 잘 믿기 위한 수단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잘 믿고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에요. 목적과 수단을 바꾸어서 변경시키는 놈이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악한 사단의 역사는 목적과 수단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분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근본 뿌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진실한 영적 교제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안에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확실하게 돌이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불법한 행실과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고 예수님만이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아픈 곳이 없는 분들은 가슴에나 머리에나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수단시했던 것 어느 순간에 저희들도 모르게 믿음과 신앙을 수단처럼 사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사귐, 바른 영적인 교제, 바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해서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욕보였던 죄인들입니다. 저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갚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그렇지 결박을 풀어라 묶음을 풀어라. 저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감정 의지 인격 성품 원의 행실 속에 이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 저주받은 원수 지금 당장 뿌리를 뽑아라. 지금 당장 뿌리를 뽑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 모든 세포와 조직 속에 또아리를 들고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역사하던 이 저주받은 악한 것들 저주받은 질병들 저주받은 원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가.
그렇지. 이 저주받은 귀신아, 이 저주받은 질병 가지고 나가라. 이 저주받은 원수야, 이 저주받은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해 구석구석에서 각색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뿌리를 뽑아서 결라바라스키 결박을 풀고 묶음을 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각가지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주님께서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을 고쳐주옵소서. 두려움의 오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감정 조절이 딴되게 만드는 약한 귀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 못 들게 만드는 약한 영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뿌리를 뽑아라. 마야라. 스케르바라마 셔르바.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릿속에 들어 있는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지금 당장 뿌리를 뽑아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목줄기를 타고 등줄기를 타고 역사하는 모든 통증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풀어라.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받을지어다. 갑상선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에 혹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 저하 항진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갑상선에 저주받은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암은 떠나갈지어다. 폐암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장암은 떠나갈지어다. 임파선에 저주받은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간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폐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킨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비는 부러질지어다. 중풍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출혈은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받은 원수는 뿌리를 뽑아서 결박을 풀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온몸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술취한가방 방향은 떠나갈지어다. 알코올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흡연 중독도 떠나갈지어다. 도박 중독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3년씩 5년씩 7년씩 10년씩 애기 못 낳는 가정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을 가로막는 약한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궁 속에 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기를 안고 젖 먹이는 축복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자손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후손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고쳐 주옵소서. 믿음을 수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축복하시되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